하소서요.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 물론 이제 서로 사랑인데 빛이 하던 그런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런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인지해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가면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이중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아시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도 느끼지만 양심에 찌르기도 하고 성령에 감동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삶이 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이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위장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니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3장에 들어오면 이 선물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것으로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던지 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들어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체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어느 날 할 것 없이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또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25절에 보면 바로 말하면 따라서서요. 그런즉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런즉 해놓고 나오는 그 말씀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 복받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신 분도 우리 기도하셨고 또 우리 찬양자들은 내용이 나오고 하고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에 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더러워지죠. 그래서 날마다 목욕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는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보다 참 많습니다. 그런 죄. 앞에서 너희는 정말로 신분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너무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축복된 백성인데 실제로 삶이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4장 22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신분은 새 사람이 됐는데 신분은 되게 있지만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부자 나라, 선진국 나라, 많이 배운 나라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어떤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은 사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교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진실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못 믿는 세상, 교회도 못 믿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우리도 비참하게 신뢰하는 이런 정말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서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25절 보면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내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세요. One body. 하나의 몸이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기에는 말씀으로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길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죽으셔서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네, 줄였어요. 자, 따로 세보세요. 한몸 공동체 자, 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 몸이단 말이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 두 분이 이제 정말 여기서 만나서 너무 사랑해서 두 달 전에 결혼하기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어제 신제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 아주 속으로 제가 저도 땀을 줄줄 흘리면서 앞에 있는 두 분이 너무 뜨거워서 더 뜨거워서 안팎으로 뜨거워가지고 정말 그런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한몸 공동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한몸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가 막힌 띄오리가 이 이론이 이런 신앙이 우리를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심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몸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함으로 이 서로 사랑을 해요. 자, 한몸은 첫째는 부부가 얘기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둘이 아니고 이제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렇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니까 그게 무슨 거짓이 끼어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제가 지난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질거하는 자들을 함께 질거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을 함께 기뻐해요. 왜? 한 몸이니까. 자, 부부가 한 몸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도 한 몸입니다. 제가 매년 이제 포스터에 올라가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 9년째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족이 한 몸이라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부만 한 몸이 아닙니다. 저도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상담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그 상처는 부모가 너무 싸운 것도 엄청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됐어요. 부모가 저러다가 나를 버리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결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저런 남자 저런 여자 싫어합니다. 병들더라 병들고 물론 그런 사람만 두고니까 여러분처럼 건강하신 분 괜찮겠지만 버려두고신 분들은 95% 이상의 부모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얘기 들어주면서 제가 도움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듣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망과 그들의 믿음을 볼 때 목사보다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가지고 있는 감춰진 아픔과 눈물은 한 번도 꺼내놓을 수 없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끊을 수 없으니까 나오지만 그들은 속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부터서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겠다고 와서 여자는 울고 남자도 안 살겠다. 결혼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한 명도 안 살겠다고 나간 사람 없이 나갈 때는 목사님 다시 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게 나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트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가족.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부모
부부 소시 말씀합니다. 부부지간 소시 말씀합니다. 좀 더 커지면 따라서 교회. 사실 예배소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영적 가정으로 16개로 들어가면은 그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 교회는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는 그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 교회가 한쪽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제 주례도 제가 알겠지만 남편이 슬프면 아내도 슬퍼지면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겁니다. 같이 안 아프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이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정말 함께 힘들어요. 함께 아파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그것이 정상이 교회입니다. 너무 병든 교회는 아프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원하는 진실하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새로우셨든지 오래되셨든지 내가 예수 오래 믿었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로 삼고 그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각 지체의 분으로서 우리는 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저 몸이 내 몸이고 부부만이 아니라 이 한 몸이라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가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또 어디 나가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바로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방인과 달랐던 그 교회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칭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 싸우고 있는 이런 데는 보내주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까지 상처받아. 부부가 싸우면은 자녀들이 여기 안 있고 싶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국제결혼 이 한미가족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1년 내내 돼도 집에 한 번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가면 상처받아. 누구한테? 어르신한테. 상처가 누구한테 받냐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도망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주님만 주님.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은 더 마음 아프십니다. 왜? 주님은 생명 바쳐 피 바쳐 목숨 바쳐 우리를 사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번에 코스타 갔더니 주제가 이웃이었습니다. 이웃 또 다른 우리였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원바디라는 것은 그 25절에 나왔던 이 원바디라는 것은 그 이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이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바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는 이웃에 우리끼리만 잘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양이 안 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고통받고 슬픈다고 억울하고 힘든 수많은 난민들이 있고 정말 부모를 잃고 또 어쩔 수 없는 가난과 고통과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변호하고 실제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많은 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넓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역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도록 믿습니다. 왼수가
어떤 목사님들 왼수가 남편이고 왼수가 부인이고 왼수가 아빠 엄마 자식이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족도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시죠. 자, 한 몸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품어도 더 중요한 한 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열쇠 풀어나가려면 진정한 한 몸은 이렇게 입어줘야 됩니다. 부부는 따로따로 이해요. 사람 사람 인격체가 공동체가 좀더 크죠. 그러나 정말로 따라하세요. 나와 나 내 속에 있는 나와 겉에 있는 내가 틀립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틀립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의 문제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와 내 밖에 있고 내 육신적 살려가 원하는 허상 나의 모습 때문에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온전히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 중에 하나는 이거는 육신적인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망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으로 따라가면 육신으로 따라가면 이거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의 갈등이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물론 바울도 로마서 7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셨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움하다가 합니다. 아무리 현실에 뿌리 박던 영성, 그 다윗의 영성을 얘기해도 다윗이 그렇게 잘해갔는데 교회 가서 무너졌던 것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부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한 모든 사람들의 원인을 딱 들어가보면 이겁니다. 두개 안에서의 감정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실패해요. 내가 실패하니까 다 남도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검은 것은 빨리 희거를 더럽게 하고요.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한몸 공동체. 자, 두 번째 따라가는 것을 두 번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한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하되 정말 진실하고 우리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오늘 말씀 30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왜 내가 예주하실까요? 물론 보증으로 천국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영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로마 16장 26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기억나고 가진 게 생각나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인도하시고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의 은혜로 특별한 그 바울의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들어왔는 성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말 3년 동안 눈물로 성경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예배소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앞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기 적어도 그냥 다섯 군데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뭘 따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왼쪽 권세와 파워 성령의 역사가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못 따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대사명과 전서 5장 19절에서는 그랬어요. 너희는 성경을 수면치 말라.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그냥 뒤로 흔들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취하면요 세상 것으로 이 중독이 되면요 거기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이 되더라도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돼. 말씀에 중독이 돼야 돼. 물론 그게 표현이 나쁜 거지만 중독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개인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실은 세상법하고 다릅니다. 성령법과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달라요. 이 세상법은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몸에 대해 성령법 이렇게 그냥 요걸 맞춰서 이해하시고요. 세상법은 결과를 가지고 통치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미워하지 말라. 만약에 세상법에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다면 미워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 미워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법 조문이 너무 많이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이미 간음했다. 누굴 잡아내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행동적인가 물론 행동도 들어갔지만 이건 동기 물론 잡아놓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동기가 어땠는가 분명히 확인해서 더욱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법은 그냥 거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정도 인간이라고 그게 사람을 보네요. 요즘에는 인간이 살아낼 그 기본적인 법을 버리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추구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드리지만 본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본능대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출하면서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거짓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돼요. 거짓말 이게 말을 한 거 말에 있는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속에 있는 것부터 나온다.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그것이 연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거짓하지 말고 이웃에게 참말했어. 두 번째 보관하면 분노가 나옵니다. 이거는 감정입니다. 물론 감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감정이 나온 게 아니라 원인이 때문에 분노가 나온 겁니다. 근데 감정만 고치려고 하면 감정이 안 고쳐집니다. 감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되도록 분을 뿜치고 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짓 수가 있는가. 분을 내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게 죄진 거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데 내 안에 길티 감정이 생기면 그것도 역시 죄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좀 양심이 좀 그냥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길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확실한 정의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 해가 들어 분을 품지 말라.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반드시 큰 거 잘 하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말 안 했습니다. 일주 동안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싸운 얘기. 항상 싸우면 옛날에 초창기 때는 집사람이 반대로 듣습니다. 저는 또 따라갑니다. 제가 잘못한 게 더 많으니까. 가서 여보 미안해.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여덟 분 품지만 하니까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잤다고. 아무튼 제가 꼬시베이션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잤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안 가고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그냥 나보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침 그날은 새벽도 아침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일어났더니 말을 안 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점심때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알아서 화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여보 잠들었으니까 일어나자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서 어플로 뒤집어서 눕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의 분노나 이런 게 보통 작은 대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극한 분노가 있어요. 극한 분노가 살인이 나서요. 극한 어둠의 그 감정이 극한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은 분노적으로 많이 빠지고 우울증인 사람은 하고 있다고 한 순간 폭발을 해요. 그때 꼭 극한 분노가 살인이 났습니다. 극한 우울증으로 열등감에서 극한 우울증 들어가면 그때 또 자살을 해요. 극한 분노와 극한 우울증은 색깔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면 분을 내도 아니 21절에서 27절에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속한 게 아니에요. 신분은 속한데 우리의 상태는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걸 마귀에게 속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만이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틈을 타는 문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죄 지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음 주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밀하게 잘 보세요. 분노, 죄, 여기에 수없이 나오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공격태로 성령이 예의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져.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우리가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분노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을 언제 열냐고 그러죠. 마귀가 기뻐한쪽으로 열고 폭발하냐, 아니면은 하나님 기뻐한쪽으로 내가 분노를 참고 승리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 그래서 불어 지켜만 한 것이 너희 마음이다. 이래서 여기에서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잠언 23장 4절에 4장 23절에서 정말 4장 23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충만히 이루어지면 화나니도 화가 안 나. 분노.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잘 지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만리장성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만리장성 높이가 9m, 폭이 5m, 길이가 2700km. 이게 산을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다 펼쳐서 하니까 생마다 좀 틀리는데 8,881km. 굉장히 깁니다. 근데 만리장성 쌓아놓고 100년 동안 중국이 국방민족으로부터 외침을 세 번 당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튼튼하고 정말 잘 넣었어. 문제는 실수입니다. 한 명을 다시 얘기합니다. 한 명을 보시듯이 보셨어. 누구를 보세요? 문지기. 가장 위험한 분이 뇌물입니다. 뇌물을 먹였더니 그냥 불러줬어. 그럼 다 살았어. 무슨 얘기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죄가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책상을 향하면 거기로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기분 나쁘죠? 자, 그 얘기하죠. 생각을 잡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판단하는 생각을 잡고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네가 어떻게 사단이 충만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였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여느냐 마귀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반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마귀에게 그냥 들려져서 그냥 쓰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모르면 그냥 삽니다. 세 번째,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를 도와주었어. 예수 믿어도 뭐 우리 교회가 도둑이 없습니다. 물건이 그래서 떨어지면요. 그 로스앤 파인드가 박스가 죽었지만 죽었는데 갖다 놓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대부분 주인이 찾아주세요. 한국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헌금 도둑질이 있어요. 헌금까지 갖다 놓으면 몰래 들어가지고 애들도 다 누가 보면 가져가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요. 핸드백 옆에 갖다 놓으면 옆에 잘 앉아서 열심히 찬송 듣다가 눈도 보면 핸드백 갖고 날아갔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랬어요. 친구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 믿으면 점점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욕심을 내서 결정됐어.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안 되게 방해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만들어주냐? 하나님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왜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렸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마귀 나라인데, 세상 나라인데,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한 여러 번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가져 갖다 주려고 했지만 사단이 만든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다니엘서 10년 도둑질. 예수님은 끊어야 됩니다. 가게에서 남의 가게에서 일할 때 조심해야 돼요. 괴물 샘침이라고 이마에 꼭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때로는 주인도 압니다. 차마 발음 못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 다 소중한 사람 정직해야 됩니다. 몰래 살짝살짝 교회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갖다 보세요. 아무래도 그 도둑질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지뢰가 있더라고. 남은 거 반찬 거 가져가 보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예배사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상처주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거를 그 뒤에 보면, 다섯 번째로, 31절을 보면, 너의 모든 그, 불의를, 너의
악독과 또 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너희 악의와 함께 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가 함께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사람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사람을 알면 이해를 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기 전에 함께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함부로 판단 안 하면 됩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과 구름의 일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구름의 팔이 순대였는데 구름의 팔을 다 몰라도 이 정도만 안 해도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선한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사랑을 세우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대로 말이 영향이 얼마나 세냐면 이 말로 인해서 뇌가 영향받는 게 98%. 말로 스스로 그 자기 스스로 얘기라도 내가 죽고 싶다 그럼 계속 머리에서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냥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뇌가 영향받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할 말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든지 이 말의 영향이 무슨 결국은 내가 나한테 심든지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심든지 그 자체가 결국은 분리되는 거예요. 폴스댄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말에서 끼치는 유해 나쁜 것보다 내가 받는 그 해업이 더 많다. 유대교 속담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컨트롤한다. 왜 말하나 조심해. 교회에서 말 조심해. 부부의 말 조심해. 제가 어제 배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이거 와서 새로 했으니까 한 숟갈 이거 다 먹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색깔 나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웃는 거예요. 혹시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오늘 설교에 또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오늘 설교가 말이 되는 설교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이게 옛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육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못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날씨가 더워서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싶은 설교를 항상 시작하는데 좀 아네요. 자, 이쪽에 마지막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공동체. 자, 오늘 말씀에 마지막 32절을 보니까 예수 공동체 거기 뭐라고 그랬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체가 친절입니다. 두 번째가 불쌍히 여긴 것을 옛날 성경은 긍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자, 이런 걸 버리고 이렇게 버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프리스크립션, 처방이거든요. 이건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가짜 친절일 수 있습니다. 화낸 건 친절하지 않는다. 도둑질한 건 친절한 게 아닌가. 말 거칠게 하는 건 친절한 게 아닌가. 악의를 가지고 분냄과 떠들고 흉하는 거, 비방하는 거 친절한 거 아닌가. 교회가 살려면, 부부가 살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회차간에 서로 진실로 친절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인사 안 한다고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집사가 되는 인사가 누구한테서 인사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아, 게다가 설교 더 해야 되겠어요. 이 옷을 작년에 다
한가진이 어떤 권사님 사주셨는데, 옷이 좀 작아요. 제 작은 사람이 더 작으니까 안 입었다가, 오늘 입었는데요. 빨리 끝내라고 벗은 겁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친절해야 됩니다. 인사하고, 오늘 특별히 밖에서 두 목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오면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조그마한 교회에 선관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무슨 말이야? 잘 몰라요. 누구지간도 몰라. 누가 붙는지.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세우자고 해서 우리 김석사님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진짜 인사 잘하고 말 중선하게 하고 그냥 말 함부로 반말 칙칙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선한 말, 더러운 새로운 말 바란 사람 10초만 듣는 사람은 기분 더럽고 성취 같습니다. 저는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가면 한몸 공동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